홍차 축산배 MBC 게임 팀리그 개막일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2대1의 스코어로 2연승에서 임요환 선수의 이 독주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 임요환 선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 김성기 선수가 오늘 또 올킬을 노리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은 이른가요? 첫 경기였으니까 좀 이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현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아웃을 해버렸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의 역할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킬 가까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임요환 선수의 뒤를 이어서 박용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박용욱 선수와 김선기 선수의 대결로 4라운드가 펼쳐지게 됐는데요. 4라운드 경기 맵이 새로운 전략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맵으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토네이션 F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경기 맵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데토네이션 F에서 소프트 테란이 3대1로 약간은 앞서고 있습니다. 테란의 삼중의 힘은 역시 앞마당을 직접 확보 이후 박하니 타이밍 러시로 그동안 승리를 많이 챙겼고요. 프로토스는 그것에 대항해 일단 더블 레프터스를 하고 물량 위주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플레이를 마음먹고 플레이했을 경우 테란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서 초반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름 아닌 직접 된 4벌처 이후에 멀티 탱크 조이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모든 일반적인 그 방송 경기에서 보여주었었던 일반적인 경우에 수는 확실히 박용욱 선수가 계산해 왔을 거란 느낌이 들고, 김선기 선수의 어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기대가 되네요. 네. 팀 배틀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투입이 돼서 첫 승을 따내게 되면 그 다음 상대가 누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본 이후에 경기 맵에, 다음 경기 맵에 가장 지금의 컨디션이 좋은 최성희 선수를 투입을 하는 것이 패한 팀에게 주는 약간의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박용호 선수의 투입, 물론 박용호 선수가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테란전 성적이 양 방송사를 통틀어 가장 좋은 프로토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이 데토네이션 F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성재 선수가 참 경기를 아기자기하게 잘 하는데, 김성재 선수도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최근 페이스가 가장 좋은 선수는 박용호 선수이니까 박용호 선수를 투입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 상승세를 오늘 팀리그 첫 승리에 도움이 되게끔 발판으로 삼겠다는 준 감독의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박용호 선수는 MBC 게임 내에서 대테란전 성적이 8승 4패 66.7%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최근 테란 전성 시대라는 것을 지금 고려해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가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SK텔레콤 T1 선수 가운데 데테란전 승률이 최연성 선수가 같은 종족전인데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또 박용호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임요환 선수가 테란전 승률이, 아니네요. 예, 잘못 봤고요. 예. 박용호 선수는 확실히 김성재 선수보다 승률이 훨씬 좀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테란전은 다른 방송사에서 나도현 선수와 남자 이야기라는 맵에서 붙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드라군 모았다가 캐리어 빨리 넘어가면서 캐리어 드라군 체제, 이걸로 경기 끝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서지훈 선수와 MSL에서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다른 방송사에서 서준 선수를 또 이겼습니다. 네. 한주 동안 두 번이나 서준 선수를 이겨가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고 최고의 페이스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선수가 이 박용욱 선수죠. 네. 2대1의 스코어에서 박용욱 선수가 3대1까지 벌려놓게 된다면은 바로 뒤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도 자신이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4대1로 오늘 경기를 끝내는 그런 끝내기 카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선기 선수가 먼저 임요환 선수의 연승 카드를 끊어놓으면서 조금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박용호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연승 페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준비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호 선수와 김선기 선수의 대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손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박용호 선수의 팀리그 성적은 또 상당히 안 좋네요. 예, 3승 5패로 승률 38% 정도로 아직까지
성적이 안 좋은데 임요환 선수가 안 좋았던 성적은 오늘 확실히 그 좀 승리를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용호 선수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욕심이 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일단 테란전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 박용호 선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은 좀 좋지 않나 싶네요. 네. 슬슬 MBC 게임 랩에도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성적도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가 지금 경기를 출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김선기 선수가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번 경기 이기고 그리고 다음 경기까지 이끌어 준 이후에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엔트리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김선기 선수는 볼 때마다 상당히 이 선이 붉은 선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곤 합니다. 네. 자, 김선기 선수와 박용호 선수의 경기 잠시 준비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4라운드 경기를 이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어렵게 올라오게 된 본선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비스타즈입니다. 초반에 박용호 선수 선봉으로서의 자신감을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고 직접 출전까지 하겠다고 자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됐어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이 임요환 선수의 2연승의 그 발판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호 선수는 좀 팀에 누를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선수가 경기에서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네.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호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그 자신감만큼이나 첫 번째 경기를 만약에 승리를 해줬으면은 야, 한비팀의 분위기가 지금은 지금보다는 더 좋았겠죠. 네. 그렇죠. 뒤이어서 나도현 선수가 패자 부활전 4강과 결승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오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2라운드 경기까지 내주면서 2대0으로 몰린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김선기 선수가 신예로서 임요환 선수를 팀을 위해서 두 번째로 꺾으면서 약간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비스타즈인데요. 예. SK텔레콤 T1은 역시 뭐 선수의 명단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 우승팀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강력한 팀이다 이런 느낌은 역시 받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원맨 아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연성 선수. 예,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맵을 안 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가장 후반부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가 그렇죠. 있어서 예. SK텔레콤 T1팀은 끝까지 구석으로 몰린다고 할지라도 긴장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비해서 한비스타즈 같은 경우는 최연성 선수와 같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매회 놓치지 않아야 될 경기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겨야 될 경기 예, 이런 경기는 유일하게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 평가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SK T1팀이 한비스타즈에 비해서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비스타즈의 나도현, 박경락, 김성기 이 세 선수가 상당히 좀 개성 있고 뭐 특색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특성과 개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오늘 경기 승리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확실히 들고요. 예, 네. 현장에 이재균 감독의 모습이 이 한비스타즈의 벤치가 잠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여유를 보일 그럴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 이어서 SK텔레콤 T1 벤치의 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상훈 코치가 되겠죠? 네. 송상훈 씨의 헤어스타일도 많은 관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옷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신 네. 조훈 감독의 네. 턱수염이 요즘은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턱수염과 선글라스가 베르테랑 선수 이후에 또 큰 화제를 낳기도 했죠. 네, 뭐 그동안은 그 SK T1팀이 성적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조훈 감독이 턱수염을 기르면서부터 성적이 좋아지더라 그러면서 징크스라고 신문에 기사가 난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감독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어디까지 잘하는지도 한번 네, 지켜봐야 예. 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T1과 한비스타즈가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 팀리그 4라운드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새롭게 투입이 된 박용호 선수와 김선지 선수의 격돌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특선대 MBC 게임 팀 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용호 선수의 출전. 자, 지난 시즌 결승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개막전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란 상대로 지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최근 베테랑 스테이크 최고로 좋은 서포스 박용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 자, 1승을 더해줄 것이 기대가 되고요. 김선기 선수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일단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수급이 좀 문제가 되겠죠. 예. 던지는 데까지만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 꺼내서 인공호흡도 해주고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자, 1회 상황 김선기 선수와 박용우 선수의 경기 데트네이션 F에서 펼쳐집니다. 두 선수의 대결 함께 만나보시죠. 13배 MBC 게임 팀 리그 4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한빛스타즈의 김선기 선수 한시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SK텔레콤 T1의 박영호 선수 7시 데트네이션 F. 김선기 선수가 새로운 전술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네. 팀원인 박용욱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식의 경기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용욱 선수는 일단 힘싸움 구도 그리고 힘싸움을 하면서 멀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데 더 능하거든요. 그런 스펙을 잘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전에 보여줬었던 오리지널 데토네이션에서의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전략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맞추면은 그 이후에는 경기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그렇죠. 박용호 선수는 네. 전략적인 선수라는 것보다는 전술적인 플레이를 참 잘하고 네. 전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좀 많이 얻어가고 그리고 게임 운영 자체가 좋은 선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네. 움직임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팔런 짚고 넘어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입구 쪽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자신의 입구 가까운 곳에다가 팔런을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미네랄 양이 적은 부분에 가서 미네랄을 채취를 하고 왔어요, 지금. 자, 이거 게이트웨이 딱 짚고, 그렇죠. 게이트웨이 네. 짚고, 또 뚫고, 방금 뭐 미네랄 채취하고 돌아간 프로브가 다시 나와서 한번 뚫으면 입구 뚫리거든요. 예. 네, 미네랄 뚫리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입구 돌파를 시도할 예. 만한 가능성이 참 높죠. 그렇죠. 박영우 선수가 지금 게이트웨이 위치나 그리고 본진이 정상적으로 테크트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 강력하게 초반에 뭐 질럿과 드라곤으로 예.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에게 나는 빠른 멀티를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브가 예. 밀어주기 형식으로 뭐 저 파일런에 의해서 밀려나오는 경찰은 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을 여는 것은 경력의 이동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네. 경찰의 의미가 아니 경찰의 의미로 뭐 파일런 짓고 넘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죠 지금까지. 네. 네. 드라군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무언가 푸시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네랄을 뚫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막혀있는 미네랄도 좀 일찍 뚫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베럭스 날아가나요? 아니, 아, 예. 네. 자, 정찰 뚫린 미네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본진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선지 선수의 SCB. 예, 병력도 안 나왔는데 베럭스가 날아가면 자살 행위이긴 하죠. 자, 뚫려있는 거 막나요? 네, 확인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야, 김선기 선수. 뚫려있네 하면서 들어왔죠? 꼼꼼해요. 자, 막아야죠. 막아서 예. 상대방의 타이밍을 좀, 잠시 우왕좌왕하고. 뭐 할까 있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거를 막아 말까? 예. 지금 막아야 되긴 하겠는데, 막아봤자 지금 당장 상대 병력도 안, 병력이 네. 예,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뚫리게 될 테고. 자, 뭐, 예의 바르게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질랍 원드라군이 그 같은 타이밍에 맞는 화력은 원드라군보다 확실히 강하긴 한데 그만큼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박영호 선수는 드라군 먼저 찍어내고 그리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부터 돌려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드라군 나왔죠. SCB 안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박영호 선수는 뭐 초반에 뭐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꼭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충 저 지역에 그 중반에 압박 플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네랄을 뚫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미네랄을 뚫음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이 좀 상대에게 러쉬를 갈 것 같이 그렇게 보여놓고 또 본진항에서 의외로 리버 준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드라곤 TV는 나갈 것 같습니다. 네. SCB가 지금 따로 나가죠.
SCB가 아니죠? 이거는 뚫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나에 막혀 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프로브 세기가 나가서. 그렇죠. 아주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예. 아주 네. 공격적이에요. 자, 마린과 벌처가 일단 배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죠. 벌처가 저 미네랄을 뚫지 못하도록.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아도 됩니다. 예. 한 마리만 잡아도, 한 마리만 자, 잡아도 뚫지 할 수 있어요. 아, 미네랄 물고 나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어. 예. 아, 그러나. 타격. 마치고는 있습니다. 사망은 안 되죠, 마린. 사망했고요. 자, 벌처가 지금 돌아오는데요. 벌처를 저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프로브는 잡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자, 프로브 하나 일단 잡아냈고, 그 뚫려있는 길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안쪽까지 기념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김선기 선수 드라운 하나를 일단 막기는 해봅니다만, 박용호. 옆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옆길을 막아놓는 게 좋죠. 워낙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드라운 두 길 정도는 돼야지 마인이 매설이 될 때 1.4로 잡아내고 잡아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의 그 스파이더 마인을 봤기 때문에 드라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죠. 얼어 있을 수밖에 네. 없네요. 자, 박용호 선수 지금 초반 압박. 플레이를 마음먹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요. 김선기 선수 후방형 전력으로 바로 방어하는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영로시를 플레이로 네.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계산대로 지금 플레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박용호 선수의 계산대로요. 딜러시 나오면서 일단 뭐 마인은 제거를 했고요. 나가 있는 드라운 셋은 돌아오질 않고 있죠. 탱크가 나오면서 일단 정리가 되겠네요. 자, 김성기 선수. 자, SCB 동반해서 나옵니까? 예, 이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스파이더 마인 때문에 병력 네. 합류를 하기가 조금 껄끄럽거든요. 나와서. 저 지역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득을 봐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박용호 선수가 옥격을 뽑았습니다. 예. 진출하죠. 김성길 선수. 뒤쪽에 드라군 3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앞쪽에 지금 옵저버가 추가된 프로토스의 병력이 있습니다. CG 모드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그래도 효과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김성길 선수 중심 지역에 놀고 있는 병력들. 예, 놀고 있는 병력들 나와야죠. 예, 빨리빨리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쪽으로 드라군 정면 대결을 네. 피하고 일단은 숨고 있는데 아래쪽에 셋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드라군 6기. 자, 질럿이. 네. 드라군 자, 아까, 예, 실업된 벌쳐서 어디 가냐? 이것도 효과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영로치를 잘때도 선택을 하고 있는 김선기 선수인데요. 사실 그냥, 예. 그냥 병력수가 왔다고 하네요. 자, 입구는 열렸고요. 야, 선진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벌처의 프로브 대학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왔는데 예. 일단은 좀 막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느샌가 지금 게이트웨이가 하나 들어가서 상대가 투팩폴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본진에다가 게이트 하나를 더 지은 판단. 이것이 벌처에 의해서 진짜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막은 겁니다. 네, 한 방이면은 다섯 마리 잡았어요. 네. 지금 그래도. 자, 나왔던 명령 모두 네. 돌아오고 있고 김선기 선수는 확장하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예,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탱크들 약간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예, 미네랄에 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런 게 이후에 경기에 큰 영향 미칩니다. 빨리빨리 나오게 해줘야죠. 예, 그리고 미네랄 실드 뒤쪽에 탱크가 시즈 모드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은 셔틀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확실히 뚫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박용호 선수는 그렇죠. 꾸준히 나가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미 다 왔네요.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 시즈 모드 준비라고 했네요. 예. 예선전에서 나도영 선수가 대활약 했지만 지금 본선에서는 1패로 물러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 공백을 김성기 선수가 완벽하게 메꿔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김성기 선수가 1차 8강전에서 이병민 선수를 또 제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선영 선수에게 네. 아쉽게 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병민 선수를 제압했던 맵은 예, 루나였죠. 자, 한 방 더! 탱크 잡아냅니다. 박용 선수의 1.4 플레이가 네. 대단히 좋았습니다. 드라군이 한 8개 정도 됐거든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김성기 선수는 뒤쪽을 쭉 빼서 CG 모드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예. 얘 왜 그 지역에서 싸워서 지금 탱크를 많이 잃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벌처가 엄청나게 추가가 되고 있죠, 김성기. 템플러 아카이브 워프하고 있습니다, 박용호 선수. 앞마당 멀티 활성화 타이밍도 김성기 선수가 빠르고 지금 경기의 지속성과
그 승기는 김성기 선수가 좀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김성기 선수도 지금 아까 그 탱크를 잃은 실수가 좀 뼈 아프거든요. 이 데토네이션 파이널 안마다 멀티기업을 뺄 수 없습니다. 탱크 한 대 한 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썩 이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팩토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탱크가 잡힌 게 좀 타격이 큽니다. 예, 원캐스를 가지고 있는 테란들은 대부분 팩토리 두 개에다가만 머신샵을 붙여놓고 나머지 팩토리에다가는 전부 다 머신샵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꾸준하게 모아가야지만 나중에 전진 타이밍을 잡는 데도 좋은데 그 아까 잃었던 예, 탱크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즈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바로 저 자리는 터렛이 건설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셔틀 딜러에 의해서 뚫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마당 쪽이 벌써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탱크가 아까 잡힌 탱크 숫자만 그 좀 더 충원이 돼 있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던지는 수 네, 있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저 지역에 자리 잡는 플레이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기 선수. 그럼에도 벌처에게 조금씩 기대해봅니다만 뭐 방어가 완벽해요, 박영호 선수도. 박영호 선수는 여차하는 이제 타이밍 대충 잡아가면서 여차하면 뚫어볼 네, 생각을 하겠죠. 이거 만약에 낙샘 풀어줘. 예, 어, 자, 없어요.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야, 진짜. 예. 자, 낙샘으로 두 개를 드랍을 해주면서 이 딜러시 아니에요? 예. 본진의 템플 아카이브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예, 이런 플레이까지 가능한가 싶었었는데, 야, 과감하게 하면서 지금 박영호 선수의 네, 판단 깨끗하게 걷어냈네요. 네. 앞마당까지 밀어붙여놨습니다. 서울에서 건설하면서 정교 몸을 숨기고 있는 아까 예, 뭐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탱크가 안 잡혔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적에 타격을 줄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상대가 좀 그런 식으로 문턱까지 조이고 오면은 딜러 나오는 대로 셔틀에 태워가지고 딜러부터 떨어뜨리기 마련인데 한 타이밍 참고 닥테플러 준비해서 닥테플러 준비라고 하지만 상대가 볼 수 있어야 그걸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력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박영호 선수의 판단 대단히 좋았죠. 좀 더 전진했으면 그 지역에 터렛도 지울 수 있었겠죠. 한번 그렇죠. 터트가 다크템플러의 그 위험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김성희 네, 선수 역시 순간의 컨트롤 실수는 경기를 네,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좋아요. 포위됐습니다. 드라마 그대로 야, 나갔는데요. 드라마는 나가도 있고. 야, 말 되게 잘 듣네요. 박영호 선수의 드라마. 네.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네, 움직입니다. 말 안 듣게 하려면 중간에다 엔지니어링 베이 띄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 마냥 지능이 뚝 떨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모자란데 너무나 네,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야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지역만 활성화된 두 선수 모두 그 타이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토스가 할만 수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센터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루나 엔디스 게임처럼 터렛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셔틀 플레이가 분명히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역시 안 되고요. 원래는 예, 원래는 같은 자원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테란이 확실히 포토스에 비해서 유리한데 지금처럼 테란이 처음에 좀 타격 좋고 그 이득을 어느 정도 봐가던 상황에서 멀티까지 빨랐는데 거기서 승기를 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그 프로토스와 똑같은 멀티를 확보하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영호 선수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멀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게이트부터 늘려주는 플레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김성기 선수가 탱크를 거의 한 불에 가량 모았기 때문에 전진 타이밍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를 하기 위해서 전진 타이밍을 잡는데 이런 식의 셔틀 플레이 아 쉽게 못 나와요. 예, 터렛을 건설할 수도 없고요. 중앙지요 셔틀로 시간 끌어주고 딜러 드라군 세 부대 모으면 됩니다. 그렇죠. 딱 세 부대가 테란의 그 진출 병력을 그 잡아먹을 수 있는 공식적인 병력이죠. 병력, 예, 병력 규모거든요. 네. 자, 이 지역에 이제 진심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은. 자, 저쪽에 팀싸움이 있는데요. 네. 탱크의 지원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기 확장 준비가 완료가 되어있고 가스 확장을 노리고 김성기 선수. 그리고 김성기 선수는 지금 상대방이 추가 멀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네,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천천히 전진해도 됩니다. 어차피 무리하게 전진해서 병력 날리니 천천히 전진해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는 게 승리로 다가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자원이 남는 대로
자원이 400이 되는 대로 커맨드 센터 일단은 짓고 멀티 쪽으로 날려가면서 시즈 탱크는 생산되는 대로 천천히 전진.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전진하면 되고요. 네. 박영호 선수는 어떻게든 좀 유닛 갖춰서 한번 싸울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상대방 김성기 선수의 분량이 너무 좋아요.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벌처를 쉽사리 그냥 뭐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벌처는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만 위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 템플러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오는 박영욱 선수의 플레이. 뒤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마인 쪽으로 유인을 하는데 옥서버 파괴 됐네요. 저렇게 탱크 하나하나 다크 템플러로 커트해주는 게 상당히 테란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테란의 병력들이 왕창 전진해서 뭐 한꺼번에 시즈몬 딱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한 뭐 10대가 전진한다 치면은 한 대만 좀 삐죽 나와 있어서 시즈 탱크의 사거리를 쉽게 활용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대가 자꾸 저런 식으로 커트를 당하면 힘들죠. 지금 저 셔틀에는 하이템플러가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템플러 이미 뭐 생산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확장 뒤쪽을 노리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성기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자, 딜런만으로 밀어붙이면서 위쪽에 들어갑니다. 딜런 피해가 좀 있는데요. 빌러스 씨가 이거 너무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뒷쪽에 있는 탱크를 잘못 썼네요. 그냥 다 내주고 맙니다. 박영호 선수 분위기 조성 잘 해놓고 빌러스를 잘못 왔는데 잘못 싸웠어요. 지금은 박영호 선수가 뼈 아픈데요. 예, 미네랄 그 마킨 미네랄 쪽에다가 질럿들을 약간 숨긴 개념으로 숨기는 개념으로 좀 뭉쳐놓고 있고 드라군이 위쪽에 있는 마인드 제거를 하러 벌려져 있었는데 잘못 싸우는 바람에 이제 탱크와 벌처를 밀어놓습니다. 예, 완전 잘못 싸웠죠. 예. 자, 힘으로 압박을 하는 마스터 확장 입구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 한 번의 싸움 정말 맥 빠지는 한 번의 싸움이 됐네요. 자, 벌처 안으로 다 들어왔죠, 지금. 예, 이렇게 되면 센터 멀티 밀리는 거 시간 문제고, 김상기 선수도 아까 커맨드 센터 지어서 센터적으로 날리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쪽에도 하나의 커맨드를 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 지금 만약에 셔틀에서 4질러지 떨어지고, 뭐 3질러도 원 하이 템플로 떨어져서 저 템플 다 잡아내면서 이쪽 멀티 지킨 다음에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시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험사예요. 하게 됐고요. 하이템플러 뒤에서 바라보다가 그냥 다 잡히고 맙니다. 또 그 셔틀이 머리 쪽으로 날아가니까 시즈를 그 타이밍에 또 풀어버려서 지금은 박영욱 선수가 건진 게 없네요. 그 자투리 땅 하나하나에도 다 터렛을 건설을 하고 있죠. 김선기 선수. 그렇습니다. 박영욱 선수. 김선기 선수의 그 전술적 실수와 맞물려 조금 어려웠던 상황을 괜찮게 만들어 싶었는데 그 선택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 딜러들이 이미 맞고 있고 그러면 타이밍 싸우게 되는 게 또 그 힘이 좀 하나거든요. 네, 마인드바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예방은 아니었어요. 시즈 경기 포기합니다. 박영호 선수의 시즈. 자, 13회 엔드게임 팀 리그 4라운드 경기 지금 보시는 김성기 선수가 자신의 팀 카미스타즈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를 펼친 박영호 선수의 패배, 김성기 선수의 승리. 경기 스코어 2-1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자, 현대자동차 13회 MBC게임 팀 리그. 역시 그 어느 팀 하나 만만한 팀이 없다는 것 경기 스코어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의 상황 늘 접해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요. 나도현이 없으면은 내가 있다, 김선기가 해낸다라는 사실을 이재경 그 감독은 분명히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기 선수가 세 번째 경기에서 임현 선수 잡아내고 이 네 번째 데토네이션 F에서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로 박영욱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동률을 만들어버렸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임요한 선수를 침몰시켰고 최근에 베테랑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박영욱 선수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주웅 감독께서도 조금은 이 긴급책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2-1 스코어 상황에서 3-1로 이제 승기를 거의 끌어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박영욱 선수를 딱 기세 좋게 기용을 했는데 딱 패배해서 2-2 동률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주영 감독이 생각해온 대로
안 흘러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김성기 선수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뭐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박경락, 나도현, 김성기 이 선수들이 참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김성기 선수가 만약 패배를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박경락 선수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SK 티원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아, 뒤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부담감이 점점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네. 자, 현장에 어떤 선수를 선택을 했고 어떤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영호 선수의 뒤은 이제 이창훈 선수네요. 아, 이창훈 선수. 예. 근데 왜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기가 투싼이라는 맵이기 때문에 네. 투싼이 잔게스 멀티가 많기 때문에 저그가 할만하다라는 평가가 네,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훈 선수가 먼저 나온 것 같고 김성기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됐네요. 앞서 이 박영호 선수 저그 카드 자체가 한비스타즈의 이재균 감독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 텐데요. 예. 네. 오히려 똑같이 이 주훈 감독께서 저그 카드 이창훈 선수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3대 2의 상황이 된다면은 최현성 선수나 김성규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러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네. 김성규 선수가 물러나게 된다면은 아마 박경락 선수 카드를 한비스타즈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썸 MBC 게임 팀 리그 계속되는 5차전 경기 잠시 뒤에 여러분께.